사천의 무법자, 황소처럼 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황소 개구리. 평균 8년 정도 살고 다른 개구리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 2년이면 다 자라는 황소 개구리. 아니,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황소 개구리 했지 지금은 황소 개구리 많이 없잖아요. 지금 황소 개구리가 없는 거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그 천적들이 처음 보는 이제 그 생김새를 가진 개구리다 보니까 좀 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황소 개구리가 되게 먹성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크기가 작으면 뭐든지 일단 삼키고 가. 근데 황소 개구리가 많다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물고기에서부터 또 그리고 곤충, 쥐. 네, 다 잡아먹어요? 그렇죠. 뱀까지 잡아먹습니다. 개천은 물론 마을 저수지의 생태계까지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황소 개구리.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개구리들의 서식 공간까지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우와, 어때요 분위기? 저수지가 아담하죠? 너무 조그만한데요?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더 잡기 쉽죠. 우리가 이 웅덩이에서 황소 개구리를 잘 잡으려면 포인트가? 포인트? 이게 한낮에 황소 개구리들이 수면 위에 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입질 활성도도 좀 덥고 좀 바람이 좀 안 불고 해가 쨍쨍할 때 그때가 입질 활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낚시로 이제 황소 개구리들이 좀 먹을 만한 그 미끼를 써서 모션을 줘가면서 잡을 겁니다. 낚싯대로만 제일 잘 잡혀요?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낚싯대로 잡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줄만 던져서 모션만 주면 돼요. 그러면 황소 개구리를 잡기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낚싯대를 만드는 두 팀. 과연 어느 쪽이 더 완벽한 낚싯대를 준비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저를 응원해 주세요. 입질이 좀 오나요? 입질은 오는데 꽉 안 물어요. 울었다. 오진이 아빠! 정말인가요? 와, 정말 황소 개구리가 잡혔어요. 이야, 제대로 물었다, 제대로. 야, 오! 이거 봐봐, 바늘 딱 실린 거 봐. 제대로 물었어. 대단해. 아, 우리 감독님과 저의 콜라보. 와, 제가 한번 손바닥 펴. 작아. 작은데요? 작아. 네. 부러움만 가득 안고 심기일전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큰 거 한 마리라도 일단 잡으면 작은 거 두 마리보다 큰 거 한 마리가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과연 훈이 삼촌 큰 소리 친 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중하고 신중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잡힐 듯 말 듯 그렇게 몇 번 애를 태우더니 잡았다! 잡았습니다! 한 마리! 어머! 정말 잡혔어요? 오! 꽤 크기가 큰데요? 잠시만요. 아버지에게 받은 비법이 뭐길래 이렇게 단번에 잡는 거죠? 이 정도면 찐이 아빠 긴장 좀 잡겠습니다. 해야겠는데요? 제일 큰가요 지금까지? 오케이, 제일 크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훈이 삼촌도 황소 개구리 잡기 성공! 생태계 폭군으로 불리는 황소 개구리.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생태공원까지 평균 1헥타르당 황소 개구리의 개체수는 500마리가 넘게 득실거리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너구리나 뱀, 왜가리 등 천적이 있고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의 이유로 황소 개구리가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박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의 합동 작전입니다. 들어와야 되죠. 거기는 깊다. 이쪽으로. 찌르고 수차례 쉬지 않고 개울을 뒤져보는 훈이 삼촌.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 있어? 예. 오. 와, 진짜 크다. 진짜 통통하다.
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거 줘야지. 몰아야겠네요 제가 안쪽으로. 올까요? 몰아주세요. 예. 이번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잡기 시동. 도망칠 곳을 모두 봉쇄하고 족대가 있는 곳으로 몰아보는데요. 들어 올릴까요? 올리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걸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포기란 없다. 황소개구리 그리고 황소개구리 올챙이까지 모두 싹쓸이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보는데요.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손쓰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도 저희의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있으니까. 네? 아, 여기 이거 먼저. 네, 먼저. 이게 황소개구리. 작아도 시청자 여러분, 이거 황소개구리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 큰 게 한 마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PD님께서 딱 큰 거를 잡으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황소개구리 다운 걸 좀 예, 잡으셨죠. 그리고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 엄청 크죠. 이야, 이게 진짜 올챙이가 아닌 것 같아. 네, 엄청 커. 와, 아까 방금 황소개구리 이제 아성체랑 비교해서 딱 덩치로만 볼 때는 올챙이 훨씬 크죠. 우리가 또 지금까지 못 잡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또 참붕어. 그렇죠. 참붕어가 뭐예요? 참붕어가 원래 보통 낚시하는 분들은요, 이제 토종붕어를 가지고 참붕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상 참붕어라는 이름이 붙은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잡은 장구애비? 그렇죠, 그렇죠. 장구애비 특징 뭐예요? 장구애비요? 어때요? 딱 갈고리가 있잖아요, 갈고리.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긴 꼬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숨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가에 네. 수초가 있죠. 네. 그러면은 수초에 들어가서 이 꽃무늬를 위로 치켜 올려요. 숨을 쉬려고. 그러고 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물 밖으로 꼬리만 치켜 세우고 뭐 한 시간이든 10시간이든 계속 그 잠복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옆에 한 마리 또 붙어 있는 게 이 지금 알을 키우고 있는 이 수소곤충은 물자라예요, 물자라. 아, 이게 위에 있는 게 알이에요, 알? 네, 알이에요. 아~ 암컷은 알을 낳는 역할만 하고 수컷은 그 알을 받아서 등에 붙이고 다니는구나. 그렇죠. 새끼가 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수컷이 혼자서 이제 이 새끼들을 다 돌보는 거죠. 우리 이제 네. 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제? 뭐 수소곤충이랄지 아니면 그 토종 물고기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올챙이는 좀 제가 좀 잘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머스코비 오리라고 그 기러기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 오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걔네들이 그 먹이 활성도가 어떤지 한번 줘보죠. 오늘 잡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을 들고 간 곳은 인근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에서는 닭과 오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녀석들이 잘만 먹어준다면 퇴치 작업 후 처리도 수월해지고 농가 입장에선 사료값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닐까 싶은데. 던져볼까요? 과연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좋아할까요? 먹어봐라 한번. 먹었다. 어머, 바로 먹는데요? 봤어요? 던져야 되네. 안 뺏기려고 막. 오. 오, 잘 먹네.